너희들의 소원대로 너희는 결혼했다. 나는 내 집에서 허락 없이 결혼하는 자식이 있게 할 수는 없어. 자네, 만일 나를 기회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큰 오산이야. 다른 사람을 발판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특히 그 사람이 자네를 미워하고 있을 때는. 그리고 자영이, 너는 아버지의 뜻을 어겼다. 너는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 그걸 버렸다. 수일 서정 지연이 서하진 노 교수의 머리카락은 하나하나 다 헤아린다 하더라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을 성쉽게 송그렸다. 덤성한 수염은 열흘이나 그 이상 물그림자도 못 본 듯 거칠해 보인다. 말라 오그라든 가죽 같은 얼굴, 그 한가운데의 작은 콧구멍에서 숨결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안색은 창백했으며 눈자위 아래로는 거뭇한 검버섯이 얼룩처럼 피어있었대. 얼마나 오래 입었을까. 오리 내비칠 듯 소매끝이 해진 상아빛 한복은 그 안에 감싸인 노구의 여윈 굴곡을 따라 수도 없는 주름으로 쪼글쪼글했고 데님이 없는 헐렁한 바지 끝에는 얄팍한 발이 무슨 물건처럼 삐죽 내밀어져 있었대. 방안을 그득히 메운 남자들의 검은 양복이 빛바랜 한복의 노 교수를 더 왜소하고 생급스러워 보이게 한다. 이따금 두려두려 주위를 둘러보는 그 눈동자에는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았다. 어디서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부는가 싶은지 그 흐린 눈망울이 굴려가 멎은 곳은 끼릭끼릭 소리내며 돌아가는 선풍기 날개 위였다. 바람을 타고 진저리 처지는 양념 냄새가 온 방안으로 퍼져나갔다. 갑자기 요란한 박수 소리가 들렸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자영은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학과의 행사마다 사회를 도맡는 남편 문식이 험험 마이크 시험하듯 목청을 고르고 있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해강 김원종 선생님을 모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선배님들,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선생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동 일어서 주십시오. 사람들이 분주히 일어서는 기척에 놀란 노 교수가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대. 아니, 저 선생님은 앉아 계셔야죠. 제자들이 지금 인사 올릴 겁니다. 노 교수 옆자리의 학과장이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외친다. 노 교수는 엉덩방아를 찢듯 주저앉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잔물결처럼 숨죽인 웃음이 있었다. 일동 차렷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50여 명의 사람들이 노 교수를 향해 일제히 머리를 숙였다. 앞쪽에선 누군가의 어깨에 이마가 닿는 바람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사형은 숙인 머리들 사이로 조그맣게 떠오른 노 교수의 얼굴을 보았다. 길 잃은 아이처럼 허황한 그 눈에 퍼뜩 광채가 스친 것도 같았다. 바로 제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마치 국민 의례를 마치고 다음 순서를 기다리듯 사람들은 엄숙한 얼굴로 문식을 바라본다. 때아닌 가을 더위 탓인가 번들거리는 얼굴을 빛내며 문식은 휘 좌중을 둘러보았다. 자영의 얼굴에 잠깐 그의 시선이 머무르지만 그 눈빛에는 낮의 전화에서 흘러나오던 당황한 기척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문식의 음성이 차르르 윤기가 흐르듯 맑아지는 것은 지금부터다. 우리가 교수님께 갖추는 예의는 국민 의례에 비견될 만큼 경건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선생님으로부터 걸음마를 배우듯 학문하는 자세,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하나하나 깨우침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도르는 작은 스승으로 도르는 석사박사의 과정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디딤돌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 마음 한 곳에 머무르는 선생님을 모실 기회가 그간 없었던 것을 새삼 아쉬워하며 선생님의 송수를 바라고 선생님을 향한 우리들의 이로써 공식적인 세레모니는 마치겠습니다. 가 나와야 끝나는 남편의 장황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자영은 접은 냅킨을 몇 번이고 입에 대었다 떼곤 했다. 냅킨의 오돌토돌한 십자 무늬가 치밀어 올라오는 욕지기를 더 부추기고 있었다. 잠깐만 참으세요. 곧 결과가 나옵니다. 연신 흙구역질을 하는 자영에게 의사는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른 아침에 감아 말린 듯 신선한 향기를 뿜는 머리채가 흰 가운 위에서 찰랑거렸다. 불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부스스한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는 자영의 손가락들이 긴장으로 가늘게 떨렸다. 콘택트 렌즈 케이스처럼 생긴 작은 플라스틱 통을 열고 의사는 그 안의 엄지손톱만한 보송한 손뭉치 위에 방금 받아온 자영의 소변을 한 방울 똑 떨어뜨렸다. 노란 오줌이 스며든 솜의 표면에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아, 아니었으면 그저 몸이 좀 좋지 않은 것뿐이라면 1분쯤 되는 그 짧은 동안 자신의 맥박 뛰는 소리가 둔중한 망치처럼 기민 머리 양편을 울려대고 급기야 소리들이 모아져 이마 한가운데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온다. 찌푸린 눈에 의사의 열번 미소가 보인다. 의사는 진귀한 발명품을 내밀듯 자영에게 그 작은 시약을 건넸다. 보이죠? 십자 마크가 또렷이 떠올라오지 않습니까? 임신입니다. 머리끝의 통증이 가슴으로 등줄기로 물줄기가 흐르듯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의사의 말은 그렇게 들렸다. 기어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논문도 유학도 바이바이입니다. 그간 모은 유학 자금으로 우선 제대로 된 방이나 구하시죠. 아기를 온전히 눕힐 수 있고 더운물이 나오는 욕실이 딸린 방 말입니다. 도드라진 십자 마크가 눈을 가득 메우고 곧 그것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가위표처럼 자영의 눈앞에서 부풀어 올랐다. 쳐다기 신 모양인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트를 들여다보던 의사는 언니처럼 다정한 어조로 말했다. 6주가량 된 것 같습니다. 건강 상태를 체크하려면 저희 병원에서 다른 검사를 좀 받으세요. 자영의 누렇게 뜬 얼굴이 걸렸을까? 의사는 그렇게 덧붙였다. 예, 너 얼굴이 왜 그러니? 하는 인사를 언니에게서 친구들에게서 열 번쯤 들을 때까지도 자영은 임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늘 걱정 말라고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말한 문식을 믿었던 때문이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자영이 석사학위를 받으면 바로 미국 유학을 떠나기로 한 그들의 애초 약속에 대해 그는 흔쾌히 동의했었으며 한 번도 이의를 표한 적이 없었다. 둘의 전공책을 살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그저 겨우 가릴 곳 가리고 주림을 면할 만큼 먹으면서도 한 달 70만 원씩의 적금을 꼬박꼬박 부어나갔던 것도 전철의 버스에 시달리면서도 시간을 쪼개 몇 군데의 학원 광사로 뛰어다녔던 것도 모두 유학 자금 3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였으며 유학을 떠나고
그곳에서 자리가 잡힐 때까지 아이는 갖지 않기로 쉽게 약속을 했었으니까 그는 특별히 아이를 원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데 임신이었다. 뚜렷한 십자 마크였다. 애매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자영은 병원을 빠져나왔다. 출근 시간이 지나 한산한 거리를 휘적휘적 걸었다. 이런 낙엽이 이따금씩 그녀의 어깨를 스쳐 발꿈치께로 떨어져 내렸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두 달만 더 지나면 적금은 만기가 된다. 곧 석사학위를 받을 것이며 몇 군데의 미국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아 놓았으면서도 오로지 만기까지의 적금을 위해 늦은 밤중까지 학원들을 선전했는데 그런데 지금 임신이라니 낡은 구두 뒷굽이 보도블록의 틈새에 끼어 자꾸만 걸음이 헛놓인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은 뭐라고 할까? 기어이 구두 뒤축이 벗겨지며 자영은 덜컥 한 무릎을 꺾고 말았다. 불시에 헉 구역질이 솟고 뒤미쳐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아이인데 자신의 아이인데 단 한순간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 잉태가 자영을 흐느끼게 한다. 누구에겐지 알 수 없는 분노가 솟구친다. 그녀는 결국 껍질이 드문드문 벗겨진 플라타나소 등글에 기대서서 운다. 선생님, 이것 좀 잡숴보세요. 저 김교장이 선생님 드시라고 일부러 사왔답니다. 자글자글 고기가 굽히는 석쇠판을 밀쳐내고 노 교수의 옆자리에서 누군가 찰떡 하나를 밥주발 뚜껑에 담아 내밀었대. 이가 없으시니 어쩌나? 누가 이것 좀 잘라오지? 어이, 서선생, 주방에 가서 말이지. 곧 짙은 팥 알맹이가 빚어나오는 작은 조각들이 노 교수의 앞에 뒤밀어진다. 선생님, 좀 잡수세요. 아, 얼마나 좋으세요? 오늘 모두 선생님 위해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아니, 문 박사 뭘 해? 어서 선생님께 술 한잔 올리라고. 또 누군가 그의 손에 잔을 쥐어주고 손목을 잡아 들어 올린다. 문 박사라고 불린 여자가 눈물만큼 조금 그의 잔에 술을 떨구고 깊이 절을한다. 노 교수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잔을 입에 대었다 놓는다. 그래도 술 마다 하시지는 않으시네. 아, 그거야 선생님이 누구신데. 한창 때는 방석집 방석 뚫어지기 전에는 안 일어난다 하신 분 아니야. 노 교수의 귀가 어두운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는다. 노 교수를 모시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한 사람이 남편이었음을 안 것은 불과 이틀 전이었다. 초창기 영문학과의 한 상징인 노 교수지만 이제 여든이 넘어 강의를 그만둔 지도 이태가 지났으며 재직 시절 제자를 제 편으로 거느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던 노 교수의 동정은 1년에 한 번 세배 드릴 때 확인되는 것이 전부였다. 적지 않은 퇴직금을 상가 분양 사기에 걸려 날렸다든가 퇴직 이후의 시간 강사료로 근근히 생활을 꾸려나간다든가 하나 있는 아들도 제 아까림 겨우할 정도라 모실 형편이 못된다든가 내외분이 열몇 평의 난간도 없는 계단을 올라야 하는 연립주택 꼭대기층에 사신다든가 그나마 시간 강사로도 못 다닐 만큼 연로한 이후로는 어떻게 호구를 해결하는지 알 길이 없다든지 하는 이야기들. 거동이 불편한 노 교수가 책들이 가득 담긴 라면 박스가 층층이 쌓인 방이랄 것도 없는 공간 한쪽에서 쪼그리고 잠들어 있더라는 눈물 나는 전경들. 선생님하고 흔들어 깨우면 누가 왔느냐고 선뜻 묻지도 못하고 고즈넉이 건너다 보다
다시 눈을 감으시는 것을 보고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어느 선배의 이야기. 그렇더라도 노 교수를 모시고 후학들이 식사도 하고 얼마간이라도 모아드리자는 제안은 갑작스러웠다. 처음 이야기는 과외 교수들을 중심으로 몇몇 강사들만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던 모양이었다. 문식이 지나가는 말처럼 금요일의 모임에 대해 말했을 때도 사영은 간헐적인 헛구역질에 온 신경이 빼앗겨 건성으로 대답했을 뿐이었다. 언니도 나오셔야죠. 누가 조선한 건데 언니가 빠지면 되나요? 어딘가에라도 머리를 기대기만 하면 쏟아지는 홍군한 잠에 빠져있던 자영을 깨운 전화에서 조교는 그렇게 말했다. 뭔데? 무슨 얘기야? 어눌한 목소리로 되물은 자영에게 조교는 장난기 어린 음성으로 말했다. 언니, 주무셨어요? 저 누군지 아세요? 김조교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해강 선생님과 함께 모인 말이에요. 그거 문식 선배가 처음 조선한 거잖아요. 과의 교수님들이 다들 칭찬이 대단하세요. 언니도 꼭 오세요. 부부는 회비 할인해 드릴게요. 김소교의 음성이 톡톡 튀는 공처럼 수화기를 때렸다. 전화를 끊고 난 자영은 한동안 멍한 눈으로 발치개의 낡은 담요를 바라보았다. 왜 남편이 이런 모임을 주선했는지 자영으로서는 짐작이 되질 않았다. 학과의 일이라면 늘 발벗고 나서는 문식이기는 했다. 교수들의 회갑기념 논문집 꾸미기, 후배의 결혼식 사회, 크고 작은 학술 발표회의 간사일. 그러나 문식이 아무 일에나 무턱대고 나서는 것이 아님을 자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대. 지난 학기로 박사 논문을 마칠 때까지 문식이 이름을 걸어놓은 학회들이 적어도 서너 개는 되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는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것을 쌀알 속의 뉘 골라내듯 꼼꼼히 구분했으며 그런 세매는 타고나다 할 정도로 밝은 문식이었다. 그런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잊혀진 교수를 위한 모임이라니 학과의 교수는 물론이고 석사과정의 학생, 졸업생을 망라하는 모임이라면 그 규모가 만만찮을 텐데 박사학위 논문을 쓸 목적으로 다니던 고등학교에 사표를 낸 후로는 1분 1초를 아까워하던 남편이었다. 뭐 그다지 심각하게 여길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이전 문식이 부쩍 말이 줄었다는 생각 사이에서 자영은 잠깐 고민했다. 반 지하의 길가 쪽 창에 걸친 보자기만한 햇빛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서향인 방은 저녁 때 오히려 밝아져서 이맘때면 자영은 늘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느낌이 들곤 했다. 어쩌면 남들이 퇴근하는 시각에 일을 찾아 학교에서 노연한 학생들을 찾아 나서는 그녀의 4년간의 생활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자정 무렵 구두를 벗어 던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끌고 마지막 전철을 타면 전철 안의 그 휘황한 빛들과 현란한 광고들이 다시금 자영의 시간을 뒤섞어 놓았다. 한낮의 햇빛보다도 더 여지없이 내리쬐는 형광빛 아래서 자신의 거친 얼굴과 보풀이 인 스타킹과 다림질이 되지 않아 봉제선들이 쭈글쭈글한 블라우스 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공간은 자영에게는 늘상 정오의 어느 한 순간같이 여겨지는 것이었대. 자신의 모습이 비친 맞은편 유리창, 그 너머는 언제나 칠흑같은 어둠이었대.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느낌이었대. 어둠 속에서 멀고 먼 길을 가는 자신만이 유독 빛 속에 남겨진 듯한 기분,
암흑 저편에 수도 없는 눈이 있어 언제나 자신을 감시하듯 주시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발을 헛디뎌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 문식과의 결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내내 사형의 머리를 어지럽히던 그 눈들. 내가 무얼 알겠니? 어린 맘에 잠깐 눈이 멀었던 샘칠하던 어머니. 저거 당장 내쫓지 못하느냐고 호통치다 기암하던 아버지. 예, 있지. 그 남자 순 바람둥이라더라. 내 형부가 좀 알아보았는데.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던 언니. 설마 너 그 남자가 너를 좋아해서 결혼하려는 줄 알 정도로 순진하니? 너 그것도 일종의 신데렐라 콤플렉스야. 애정어린 충고를 해오던 학과의 단짝 경지. 그들 모두가 차마 말하지 못하던 한마디를 자영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거대한 기업, 그것이 아니라면 문과대의 소문난 킹카인 문식이 6년 장학생이면서도 재학 시절 내내 숱한 전설을 만들었을 정도의 찬란한 연애 경력의 소유자인 그가 재학 중 등단해서 문단의 회오리를 불러일으켰던 국문과의 여학생. 흰 얼굴에 긴 다리가 누구라도 한 번쯤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생물과의 조교. 속눈썹 위에 세 개의 성냥개비가 올라간다는 가슴과의 눈의 여왕.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온 남학생들의 선망이 된 기아과의 마스코트. 낮에 스치고 지나간 남자라면 그날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이룬다는 무용과의 발레리나를 모두 젖혀두고 어디에 있더라도 눈에 뜨이지 않는 자영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사람들의 수군그림과 집안의 거센 반대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자영으로 하여금 문식과의 결혼을 감행케 한 것은 단 하나 그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를 처음 보았던 그 순간부터 자영은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에 가라앉듯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다. 3학년 2학기 문식이 복학한 그해의 가을을 자영은 간단없는 편지 쓰기로 보내야 했다. 하얗게 날이 밝을 때까지 쓰고 찍고 다시 쓴 편지를 책갈피에 끼우고 등교하는 길에는 찢긴 낙엽들이 어지러웠다. 언제나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던 그녀가 구석진 곳의 그늘 속에 앉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문식의 뒷모습, 이따금 머리를 쓸어 올리는 그의 손의 움직임, 강의가 끝나고 누군가와 나란히 걸어나가는 문식의 옆얼굴, 짙은 눈썹을 슬쩍 일그러뜨리며 쏟아내는 웃음소리, 그런 것들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강의실 안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동안만은 문식은 오롯이 그녀의 사람이었다.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타오르는 시선만으로 자영은 밤새 끝 그랬듯 길고 긴 편지를 썼다. 그가 입은 셔츠의 무늬마다 그녀의 눈길이 실려 어느 순간 그가 그 무게에 못 이겨 힐끗 뒤돌아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의 시간 내내 그녀를 설레게 했다. 그러나 수업이 끝나면 언제나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아름다운 여자이거나 후배이거나 그를 신뢰하는, 그래서 일거리를 맡기는 교수이거나. 문식이 나가고 나서도 한참 후에 강의실을 빠져나오는 자영이 할 수 있는 일은 책갈피의 편지를 버리는 것뿐이었다. 담배꽁초와 종이컵들이 커피 찌꺼기에 섞여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플라스틱 쓰레기통 깊숙이. 그것은 정말 사랑이었을까? 불면의 밤 뒤의 햇살이 그렇듯이 문식은 언제나 너무도 눈부신 그런 존재였다. 자영에게는 문식의 시선을 한 번도 눈을 바로 뜨고 받아낸 기억이 없다.
그가 아무리 무심한 얼굴로 그녀를 보더라도 그저 지나가는 인사에 지나지 않는 말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었어도 그것은 때로 환희가 되고 칼날이 되었다. 문식은 그녀 안에 있는 또 다른 그녀였다. 문식을 향한 자신의 시선, 그 팽팽히 당겨진 줄을 쫓으며 보내는 낮에 이어 백지를 앞에 놓고 밤을 맞으면 타오르는 가슴속 불길로 그녀의 얼굴이 온몸이 화화 달아올랐다. 쓰고 읽고 쓰고 버린 편지들이 발밑에 쌓이고 그 밤의 마지막 편지를 쓰기 위해 백지를 또 한 장 올려놓을 무렵 가슴속 불길은 사그라들어 재가 되고 단 한 자도 더 쓸 수 없을 만큼 팔이 굳어지면서 이상하리 많지 머릿속은 텅 비어갔다. 그러면 자영은 자신이 마치 책상 위의 무게 없는 백지처럼 창백하고 가벼워지는 듯 여겨지는 것이었다. 사위어 가는 불길 속에 남은 작은 불씨, 그 속에 얇디얇아진 자신이 끌려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꺼질 듯 사라지지 않던 불길이 자꾸자꾸 자영을 끌어당기고 자영은 이내 그 불길에 휩싸여 재로 변해갔다. 온통 시꺼먼 재가 되어버린 자신의 몸이로 한 방울 눈물을 떨구면 피식 소리내며 피어오르는 흰 연기 한 줄기. 연기는 뭉게뭉게 자라나서 문식의 형상이 되었다. 이건 어때? 아침에 일어나 입을 옷을 고르며 그녀는 보이지 않는 문식에게 물었다. 긴 머리가 좀 칙칙한 느낌이 들지 않아? 하는 상상 속의 문식의 목소리를 따라 입학 후 한 번도 자라지 않았던 머리를 짧은 단발로 바꾸었다. 이걸 읽어보지 그래?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노라면 문식의 음성이 그녀에게 슬그머니 해계를 쥐어주었다. 상상 속의 목소리에 의해 움직이는 자신을 보는 일은 행복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그녀를 격려하고 북돋우고 어루만졌다. 어쩌면 영원히 그렇게 지내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몰랐다. 그가 자영의 마음속에만 머물렀을 때 그는 온전히 그녀의 차지였고 그녀의 거울이었다. 어선풀에 해서 오는 방 안, 벽 한쪽에 걸린 거울에 되쏘인 햇살이 깊숙이 자영의 눈을 찔렀다. 엉거주춤 일어나는 거울 속의 여자는 창백해 보였다. 거울을 가른 빛의 비스듬한 음영이 방 안의 모든 것을 낯설어 보이게 했다. 천장 아래 한 뼘쯤 되는 곳에 아직 남아있는 거뭇한 물자국, 지난 여름 홍수 때 물이 차올랐던 흔적이었다. 사흘을 쉬지 않고 퍼붓던 장대비, 잠결에 어렴풋한 습기를 느끼며 깨어났을 때 그녀의 주위는 온통 물, 물, 물이었다. 흙탕물이 방 안으로 밀려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정신없이 물을 퍼내며 바닥의 물건들을 책상 위로 경대 위로 작은 밥상 위로 꾸역꾸역 쌓아 올렸지만 곧 그것들은 밖으로 위층 사이의 계단으로 1층 주인집의 문간방으로 옮겨서야 했다. 발목을 지나 무릎으로 허리로 거침없이 차오르던 물이 키를 넘은 것은 둘의 책이 거의 다 날라졌을 때였다. 엄마의 눈치를 보며 언니가 사준 작은 냉장고,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샀던 가을 코트, 어느 저녁 포장마차에서 한 잔 걸친 문식이 사들고 들어온 그들 방 안의 유일한 장식인 커다란 곰인형,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먹물 같은 뻘 속에 묻히고 말았다. 물은 또 다른 사흘 동안 그들의 방을 점령하고 있었다. 마치 그곳이 원래 머물 곳이라는 듯이 들이칠 때와는 다른 기세로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던 수위가 골목길을 면한 창에 이르렀어도 문식은 물을 퍼내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 이사가자.
지하 아닌 데로 가서 살자. 달 동네라도 좋으니까 산 꼭대기에 가서 살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영의 손에서 바가지를 빼앗았대. 물 빠진 자리에 남아있던 진흙투성이의 곰인형, 물의 흔적을 따라 표면의 털들이 이리저리 뭉쳐있던 그 진흙덩이를 집어던지며 문식은 울었대. 씻어도 씻어도 물건들에 베인 검은뿔의 흔적은 가시지지 않았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 내리쬐는 햇살 속에 동네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자영이네의 방은 그렇지가 않았다. 물이 뱉어낸 물건들은 더 이상 예전의 아름다움을 지니지 않았다. 뿔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자영은 이미 깨끗해진 그릇을 씻고 또 씻었지만 문식은 두어 숟갈 뜯어 말고 진흙 씹은 표정으로 수저를 내려놓았다. 솜이 뭉쳐서 못쓰게 된 이불을 버리고 푹신한 새 캐시밀론 이불을 사왔어도 문식은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거짓말처럼 빠져나간 물길이 그의 무엇을 휩쓸어간 것일까. 그는 넋이나간 사람 같았다. 실어증에라도 걸린 듯 문식은 일체의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다. 물에 퉁퉁 불어 두 배쯤 두꺼워진 문식의 논문을 온 방 가득 늘어놓고 선풍기를 돌리고 있던 어느 날, 그것 좀 꺼, 시끄럽잖아. 한 것이 그 일주일간 문식이 내뱉은 유일한 말이었다. 동사무소의 알뜰 시장에서 사온 중고 선풍기의 끼기거리는 회전음이 새삼스레 그의 귀를 괴롭혔던 것을 자영은 고스란히 이해했다. 하나하나 나사를 불고 식용유를 기어 틈새로 부어넣어 다시 조립한 선풍기는 기특하게도 띠깍띠깍하는 열번 소리를 내며 부드럽게 돌아갔지만 문식은 논문들을 온 팔에 안고 쓰레기장에 집어던지는 것이었대. 습해진 방안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피어나듯 문식의 가슴 속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스멀스멀 자라나는 것을 자영은 숙인 그의 고개에서 꿈결마다 듣는 그의 긴 한숨에서 느끼고 냈다. 그러나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기다리자 우리, 그것뿐이었다. 이제 넉 달만 기다리면 그러면 이 방도 안녕이야. 적금을 찾아서 떠나면 되는 거야. 형이 원하는 공부를 하는 거야.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를 견디게 한 것이 오로지 그것뿐이었으므로 문식에게도 그렇다는 것을 언제나 믿고 있었으므로 자영은 그 참담했던 사흘 후에 걸려온 엄마의 전화에 단 한마디도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을 수 있었대.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그렇게나 떠들어댄 저지대 침수 현장을 보았을 터이면서도 겨우 전화 한 통을 걸어온 엄마에게 아무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있었대. 떠난다. 우리는 간다. 그리고 돌아온다.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 그것은 주문과도 같았다. 선생님, 춤추셔야죠. 오늘같이 좋은 날. 누군가 노 교수를 부추겼다. 선생님 춤추시려면 상의를 좀 치워야 하는데. 그 옆자리의 누군가가 또 말한다. 술에 취하면 밥상 위에 올라가 그러다나 건드리지 않고 깨근 발로 곱추춤을 추곤 했다는 이야기를 자영도 알고 있었다. 사은회 때면 늘 전설처럼 되풀이되는 그 이야기를 눈으로 확인한 적은 없었지만 지금 노 교수는 일부러 흉내내지 않아도 될 만큼 곱사등이처럼 휜 몸으로 앉아있었다. 나는 그 김준섭이가 있어야. 노 교수의 입에서 가래 끓는 소리처럼 띄엄띄엄 말이 흘러나왔다. 같은 연배였던 김준섭 교수가 살아있을 시절 그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곤 했다는 말임을 사람들은 용케 알아듣는다. 김준섭 선생은 77년도에 죽었어요, 선생님.
연도 외우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학과생의 목소리다. 아마 83년이었지 않아요? 저기서 박교수 박사학위 심사 끝나고 선생님이 춤을 추셨어요. 황 교수님 평양선거상에 맞춰 이렇게 이렇게. 학과상의 흑개비 같은 노 교수의 양팔을 잡고 들어올렸다 내렸다 한다. 팔의 움직임을 따라 사람들이 장단을 맞춰 박수를 치고 노 교수는 개면적은 듯 웃고 있다. 어이 뭐해? 사진 좀 찍어. 선생님 웃으시는 모습 찍었다가 대학 주보에도 좀 내고 하라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들 모여서? 학과상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말을 되풀이한다. 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 결혼식장에서 구름처럼 몰려든 하객들은 아버지의 흰 장갑 낀 손을 잡고 흔들며 어머니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도 수도 없이 말했다. 얼마나 좋으세요? 저렇게 훈칠한 사위를 보시고 얼마나 기쁘세요? 그랬다. 결혼식 날은 기뻤다. 하얀 드레스를 벗을 때까지는 아니 벗으락거리는 한복을 입고 형을 대신해서 문식을 키운 시삼촌 내외뿐인 시집 식구들에게 패백을 올렸을 때까지는 그런대로 아름다워 보이는 자신의 얼굴 한가운데 빨갛게 붙여진 연지가 떨어졌을 때 문식이 웃으며 다시 붙여주었을 때까지는 그러나 족두리를 쓰기 위해 쪽져 올리느라 스프레이 범벅이 된 머리를 풀어내리고 엉긴 머리에 빗이 들어가지 않아 애를 먹고 있을 때부터 자영의 머릿속은 그 엉망인 머리카락처럼 혼란스러워지고 있었다. 그녀로서는 아무래도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고 문식에 대해서 그렇게나 격노하던 아버지가 자신이 소리를 지르면 당장 눈앞에서 그녀가 사라지리라 믿는 듯 꺼지라고 꺼져버리라고 고함을 치던 아버지가 돌연히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시키고 온 친지들을 끌어모아놓고 문식을 자랑삼다니 무엇이 아버지를 움직였을까? 일을 찾아 돈벌이를 찾아 서울로 온 17부터 눈을 뜨고 세상을 휘둘려 보기만 하면 돈 될 일이 오롯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아버지에게 자신은 오직 그 표식을 따라 쉼없이 움직였을 뿐이었다는 그에게 누군가 문식의 가치를 일깨워준 것일까? 간신히 빗겨내린 머리에 미용사가 다시 드라이어를 들이대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자영에게로 다가왔다. 예,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언니 은영이었다. 곱게 차려입었던 한복을 어느새 벗고 검은 양장을 한 은영은 어느 사무실의 여비서 같았다. 무슨 일인데 언니? 자영은 그렇게 묻지 못했다. 심상찮은 그 눈빛에 이끌려 예식장 옆 호텔의 한 방에 올라갔을 때 자영을 맞은 것은 자신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의 문식이었다. 문을 열자 자줏빛 카펫이 깔린 작은 방, 진녹의 소파에 앉은 자영의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앞에 선 두 사람을 낯선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문을 닫아라. 그의 음성이 낮게 울렸다. 그리고 천천히 그는 말을 시작했다. 한 번도 말을 멈추지 않았으며 자연과 문식에게서 눈을 떼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피고를 앞에 놓고 최후의 판결을 내리는 노회한 재판관 같았다. 너희들의 소원대로 너희는 결혼했다. 나는 내 집에서 허락 없이 결혼하는 자식이 있게 할 수는 없어. 내가 너희들의 결혼을 승낙한 이유는 그것뿐이다. 자영이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몫을 한 사람이라고 결혼시켜 달라고 내게 말했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몫을 너희들이 해라. 이제부터 나는 너희 두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않겠다.
아무도 동전 한 푼 보태주지 않았지만 나는 내 기회를 잡았다. 그는 문식을 찌르듯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자네, 만일 나를 기회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큰 오산이야. 다른 사람을 발판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특히 그 사람이 자네를 미워하고 있을 때는. 그리고 자영이, 너는 아버지의 뜻을 어겼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섬약한 데가 있어도 나는 그걸 여자다운 점이라고 생각해서 고쳐주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그걸 후회하고 있다. 자신이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내 경우는 그 반대야. 너는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 그걸 버렸다. 그렇게 사형은 버림받았다. 문식을 택하고 그의 자취방에서 며칠을 보낸 후 느닷없이 찾아온 언니에게서 결혼 승낙을 전해 들었을 때의 그 놀란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이었다. 오로지 자신의 체면을 위해 결혼식을 준비한 아버지에 대해 울분을 터뜨릴 겨를은 없었다. 말을 마치자마자 아버지가 뚜벅뚜벅 방을 걸어나갔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모습이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인가? 늘 1등을 놓치지 않는 언니들 틈에서 겨우 중간을 넘는 성적을 받아와도 괜찮다 괜찮다고 나를 위로해 주던 사람인가? 술에 취하면 언니들을 제쳐놓고 나를 어르며 이놈이 뭐가 돼도 될 것이라고 추켜세우던 그 사람인가? 단 한 차례 부도 위기에 몰려 며칠을 수습을 위해 돌아다니면서도 가족 누구에게도 내색을 안튼 새벽녘에 지친 얼굴로 돌아와 입시 공부를 위해 깨어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한 웃음을 짓던 바로 그 사람인가? 이러지 마라 얘야. 그놈만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어. 하며 그녀의 마음을 돌이키려 애원하던 사람. 그녀와 문식을 일별하지도 않고 카펫 위에 발소리도 없이 걸어가는 그 모습은 너무도 낯설었다. 자신의 뒤에는 녹색 소파가 있을 뿐이라는 듯 딸깍 문을 닫는 그 남자를 자영은 아버지 하고 부를 수가 없었다. 추방당한 자의 서름은 추방된 후의 절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 끝에 선 듯할 때에도 그곳이 바닷가라면 바다가 절벽이라면 허공이 푸른 하늘이거나 숲이 있는 것이다. 눈앞에 무언가 남아있을 때 쫓겨났다는 그 사실은 어떤 절대성을 띠지 않는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주방 자체 일이라. 그처럼 매몰찬 내침을 당했으면서도 그 기억만은 어쩌자고 그렇게 절실한 것인지. 문식과의 새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냄비 하나 쌀 한 말로 시작한 날들이 비키니 옷장과 흰 가등의 스탠드와 낡은 흑백 텔레비전들로 하나씩 하나씩 메워지는 것은 즐거웠다. 달랑 학교 달력이 걸려있을 뿐이던 벽에 언니가 사다 준 황교백의 파나모조화를 걸어놓은 날은 리어카 위에서 산 갈색 찻잔에 향기 짙은 제스민 차를 마시기도 했으며 그 싸한 향이 입안에 남아있는 동안 문식이 읽어주는 영시를 들으며 단어 하나하나가 향기처럼 자영의 귀를 간지리고 파나 속 코스모스 꽃잎을 흔드는 것이 눈에 잠길 듯 했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자영은 문식에게 미안스러워 했다. 그 하찮은 일들을 기꺼워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문식의 눈에서 자영이 읽은 것은 버림받은 자를 향한 연민이었다. 자신이 아무리 행복한 표정을 지어도 문식이 그 뒤에 숨겨진 그늘을 들여다본다는 것을 자영은 알고 있었다. 그립지도 않은 아버지가 꿈마다 그녀를 괴롭힌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문식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던 그 순간을 한시도 잊지 못한다는 것을,
차라리 잘 되었어. 니네 집 그 분위기에 내가 서서히 질식했을지도 모르는데. 문식의 말에 이를 물고 눈물을 참으면서 그녀가 떠올리는 것은 실은 그 질식할 듯한 집을 향한 미움과 터질 듯한 문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이 계획한 복수는 버림받은 그곳을 버리는 것이었다. 4년간 3천만 원 모으기, 유학 떠나기,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기. 그 계획을 위해서 그들은 차 마시는 시간을 줄였다. 실을 없는 저녁을 이틀 뒤로 일주일 뒤로 미루었다. 저녁마다의 일이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되풀이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다. 철제 책꽂이 한쪽에 버려진 듯 꽂힌 영시집들 위에는 잎사귀 온 가루 같은 먼지가 켜켜이 쌓여갔다. 어이, 누가 노래 하나 하지? 거기 김교성, 자네 왕년의 가수 아니야. 맨발의 청춘이나 불납이나 뭐 좀 한 곡 좀 해봐. 학과상의 재촉을 받은 김교성이라 불린 남자가 허리춤을 추스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마다 옆 사람과 이야기에 열중하던 사람들이 뚝 말을 끊고 남자를 바라보았다. 몇 잔 술을 걸쳤는지 불쾌한 얼굴의 그 남자는 일시에 자신에게 모인 시선들을 쭉 훑으며 말문을 열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강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끝을 안 내셔서 지금 이렇게 다시 모이니 새삼 감회가. 끝나지 않는 옛날 이야기에 사람들이 다시 끼리끼리의 이야기로 돌아갈 즈음에 남자가 벼랑간 노래를 시작했다. 눈물도 한숨도 나홀로 씹어삼키고 앙코르가 나오지 않는 것이 섭섭한 표정으로 남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 옆의 사람들이 차례로 노래를 불러댔다. 찔레꽃이 붉게 피고 이슬이 맺힌 눈동자가 나타났으며 추운 날 시인이 노래를 불렀으며 남쪽 나라 바다 멀리에 물새가 날았고 한계령을 넘어서는가 할 무렵에 느닷없는 시 한 토막이 들려왔다. It was many and many years ago. 애너벨리였다. 한 소절이 끝나자 우와 하는 소리와 함께 박수가 쏟아졌다. 한 선생 실력이 여전한 모양이지? 한창 땐 밤새도록 외워도 레퍼토리가 끝나지 않았잖아. 호탕한 웃음과 함께 학과상의 찬사가 이어졌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줄곧 언제쯤 가자고 할까 궁리하던 자영은 단정히 옷깃을 여미고 서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문식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문식의 입을 따라 흘려놓은 단어들이 자욱한 담배 연기를 타고 자영에게로 건너왔다. 낮은 웃음과 장난기 어린 야유가 후배들이 앉은 쪽에서 새어나온다. 한 선배의 저 영시 외는 실력으로 여자 열은 녹였을 거야. 낮게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우리는 사랑 이상의 사랑을 하였습니다. 하늘의 날개 달린 천사들도 그녀와 나를 부러워할 그런 사랑을. 자영은 처연해지는 문식의 음성을 가만가만 우리말로 옮겨본다. 예전에 그랬듯이. 그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 바닷가 이 왕국에서 구름으로부터 불어온 바람이 내 아름다운 애너벨리를 싸늘하게 한 것은. 이 부분을 외울 때면 의뢰 가슴이 서늘해지곤 했다. 문식의 목소리는 점차 고조되어 간다. 반쯤밖에 행복하지 못했던 천사들이 그녀와 나를 시기했던 탓. 그렇지요.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구름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와. 옆자리의 후배 하나가 그녀를 툭 치며 말한다. 선배님 부부는 여태 신혼이신가 봐요? 자영은 막 눈앞의 담배 연기가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환영을 본 참이었다.
자신을 향한 후배의 의미 있는 미소를 보며 마주 웃어주려 했지만 울컥 또 욕지기가 치미는 바람에 그녀는 급히 숨을 멈추어야 했다. 시의 절정부를 넘었으며 문식은 잠깐 숨을 멈추고 들어올린 팔을 쓱 내밀었다. 그 몸짓은 무대 위의 배우처럼 능란해 보였다. I feel the bright eyes. 사르르 떨리다 다시 맑아지는 목소리. 문식의 기름진 음성이 뱉어낸 시에는 양념 냄새, 타들어가는 양파와 마늘과 희석된 알콜 냄새와 무어라 이름 지을 수 없는 끈끈한 기운이 너무 짙게 배어 있었다. 질식할 듯한 공기 속에서 자영은 에너벨리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몸을 숙여 자리를 빠져나왔다. 서늘한 공기가 이마에 닿으면서 울렁이던 가슴이 차분히 가라앉고 있었다. 자영은 인소나무로 꾸며진 음식점의 작은 정원 안으로 한 발 걸어 들어갔다. 바람이 풀먹인 이파리를 스치는 소리가 버스럭버스럭 울렸다. In her tomb by the side of the sea. 애너벨리의 마지막 구절이 희미한 문식의 음성에 실려 그녀를 따라 나오고 왁자한 박수 소리가 이어진다. 바다 옆 그녀의 무덤에서 그녀는 무덤이라는 단어가 싫었다. 영시에서와는 달리 무덤이라고 말하면 늘 죽음 이후의 무심함, 덤덤함,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었다. 빼곡히 깔린 자갈들 사이에 징검다리처럼 박힌 검은 돌을 하나하나 건너뛰며 자영은 모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문식에게 오늘 밤 아이의 일을 의논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 아이가 생긴다는 그 평범한 사실을 그렇게나 도외시했던 자신이 어처구니 없었다. 유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이를 지울 수도 없다. 어쩌면 자신만이 공부를 보류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이를 낳은 후라면 문식의 공부도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리리라. 그렇다면 생활은 아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산성했어도 내핍에 내핍을 거듭해야 겨우 유지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모였을 뿐인데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해야 할까? 남편이 돌아오면 저무는 해를 보며 일을 찾아 나서는 생활을 또다시 계속해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영으로서는 쉽사리 짐작이 되지 않았다. 눈알이 빠질 듯한 두통 속에서 세븐일레븐의 캐셔, 공동세탁장 입구에서 동전 바꿔주는 일, 패스트푸드점 점원, 시간당 미니멈의 보수를 받고 일하는 유색인들의 초라한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런 일조차도 취업 허가증이 없는 유학생 신분으로는 얻을 수 없으리라. 그렇다면 결국 불법 취업을 해야 한다. 박사가 되기 위해 간 미국에서 더러운 앞치마를 두르고 접시를 닦는 자신의 모습이 눈앞을 어지럽혔다. 탁자 위의 티 몇 푼을 놓고 웨이트리스와 실랑이를 벌이는 자신, 깨트린 접시값을 보상하라는 주인의 말에 눈에 힘을 주고 맞서는 자신, 간식거리를 사러 들른 경관을 보고 황황히 주방 한구석으로 숨어드는 자신, 허둥지둥 돌아와 잠든 문식의 옆에서 혼자 깨어있는 아기를 들여다보며 울음을 터뜨리는 자신, 곧 울음을 터뜨리고 말 것만 같아 자영은 도드라진 인조바위 한끝에 비스듬히 기댔으며 이마를 짚었다. 플라스틱의 차가운 모서리가 허리깨를 슬쩍 건드렸을 뿐인데도 온몸에 경련이 일듯 오한이 밀려들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등을 돌리고 자신을 향해 차가운 바람을 뿜어내는 것만 같았다. 한치의 틈도 없는 그 원 한가운데서
얼음 같은 냉기에 떨다 그대로 몸이 굳어버릴 것만 같았다. 검사는 제대로 한 거야? 되묻던 문식. 이따 집에서 얘기해. 저녁 때는 올 거지? 말문을 돌리던 전화 속의 그 가라앉은 음성이 서늘한 냉기가 되어 그녀를 떨게 했다. 아니지, 그게 다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야. 똑똑 끊어지는 말소리가 들렸다. 소리난 쪽에서 희미한 담배 내음이 번져왔다. 자영은 머리를 쓸어내리며 몸을 바로 세웠다. 자갈이 밟히는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힐끗 자영 쪽을 돌아보았다. 김선배! 누군가 자영을 알아본 모양이었다. 자영이구나. 왜 그러고 있니? 너도 노래 안 부르려고 도망 나왔니? 두어 해 전에 과의 전임이 된 자영의 선배와 김조교였다. 그냥 방 안 공기가 답답해서 어눌하게 대답하는 자영의 어깨를 툭 치며 선배가 말했다. 그래도 참아야지. 서방님 전임 만들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전임? 자영의 어리둥절한 얼굴을 보며 선배가 말을 이었다. 뭐 궁금하겠지만 나도 아직 뭐라고 말해줄 순 없어. 알잖아? 이런 일은 언제나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 물론 문식이가 제일 유리한 입장이긴 하지. 게다가 이번 모임 주선한 건 참 잘했어. 선생님들께 일일이 운동하는 것보다 몇 배 효과가 있지? 사심 없어 보이고 과의 일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되고. 자영의 얼굴에 어리는 불안을 읽었는가. 선배는 씩 웃으며 덧붙였다.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되겠지? 문식인 좀 다른 놈 아니야? 전임이 되려고 한다. 남편이 떠나자. 떠나자던 이곳에서. 그럴 리가. 그럴 수가. 조악한 인조 잎사귀들이 자영의 뺨을 간지리고 자영은 무언가 목에 걸린 듯 숨이 막혔다. 한 번 두 번 깊은 숨을 몰아쉬자 가슴 속에 숭숭 구멍이 뚫린 듯 온몸이 떨려왔다. 자영은 새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들어가요 김선배. 추운 모양이네. 요즘 날씨는 정말 알 수 없다니까. 김소교가 팔짱을 낄 때까지 자영은 눈물이 흐르도록 호된 기침을 뱉어내고 있었다. 무슨 약이라도 좀 사다 줄까? 저녁 먹은 걸 남김없이 개워내느라 하얗게 질린 얼굴로 화장실을 빠져나온 자영에게 문식이 말했다. 그 눈에 가득한 연민을 보며 자영은 또 한 번 치미는 구역질을 잡는다. 쓴물이 올라왔다. 오늘 고생했어. 아침부터 병원 가고 또 시끄러운 자리에 앉아있고 여긴 조용해서 좋군. 밝고 깨끗하고. 모임이 끝나고 미리 정해둔 대학원생들의 자동차에 노 교수를 앉히고 자동차가 출발할 때 사람들 모두가 허리 굽혀 절하기까지 끼리끼리 몰려 새로운 술자리로 가는 무리들 틈에서 문식이 잰 걸음으로 그녀를 향해 걸어오기까지의 시간은 길고 길었다. 홀가분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는 문식의 옆에 서서 연신 고개를 숙이고 우리 조용한 곳에서 차 한잔할까? 하는 문식을 쫓아 한적한 찻집에 오기까지 자영은 휘둘리는 나무처럼 허정허정 걸음을 옮겨놓으며 하루 동안 자신에게 엄습한 일들을 생각하고 생각했다.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까? 소리치지 않고 차근차근 논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일단 관심이 집중되면 주변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장님이 되고 마는 그녀였다. 한번 그녀의 가슴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든 그녀의 일부가 되었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그 집중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문식과의 결혼 생활에서 많이 가셔진 그 습성이 이 몇 달간의 문식의 변화에 따라 어느새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급작스레 폭발하듯 감정을 분출시키는 것도 이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은 싸움이 되고 말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을 숨기기에는 천장 위의 조명이 너무나 밝았다. 진작 얘기를 했었어야 했지만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해서 문식이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저런 표정을 언제 보았던가 주저하는 듯 하면서도 감출 수 없는 득이가 서려 있는 눈빛. 그가 처음 자영에게 말을 걸어왔을 때였다. 이걸 떨어뜨렸어? 내가 그냥 가서도 좋을지 알 수가 없어서. 문식의 손에 들린 것은 네 번 꼭꼭 접은 자영의 편지였다. 그가 그것을 읽었다는 것을 자영은 알았다. 무수한 편지 쓰기에 지쳐 원망과 한숨을 되는 대로 뱉어내던 늦가을 무렵이었다. 절대로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샘의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며 누구라도 붙들고 울고 싶던 때였다. 편지를 건네받은 자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더 아름다운 편지도 있었는데 앙탈부리는 아이 같은 글을 하필 읽게 하다니 자영은 그것만이 안타까웠다. 전임이라고 해서 당장 평생이 보장되는 자리는 아니야. 계약 교수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긴 거 알지? 대학 평가제 때문에 전임 교수를 충원하기는 해야겠고 일반 전임 강사를 채용하려니 비용이 만만찮고 해서 생긴 절충책이지. 문식은 때없이 설명을 늘어놓는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짐짓 딴청을 부린다. 그것이 문식의 방식이다. 주변에서부터 포위에 들어가는 것, 분위기를 정리하면 요점은 자연히 떠오르게 마련이라는 것이었다. 기회라고 생각했지. 그렇잖아. 외국 박사라고 누가 덜컥 모셔가는 것이 아니니 일단 경력을 쌓은 후에라도 유학은 언제든 갈 수 있거든.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기회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할 것임을 그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늘 밤에는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자영의 얼굴이 언제 천둥을 몰고 올지 모르는 하늘처럼 잔뜩 찌푸려 있으므로 자영은 차례차례 문식에게 묻고 싶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어째서 단 한 번도 자신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는지를. 유학을 떠나는 것이 다만 외국 박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은 것은 왜인가를. 문식이 침묵하던 몇 달 동안 자신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되풀이하던 질문,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예 대해 어쩌면 그처럼 묵묵히 고개를 젓기만 했었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를. 식은 찻잔을 드는 자영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부질없는 일이다. 아, 소용없다. 저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버렸다. 그가 어떤 말로 변명하더라도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은 상처가 될 뿐이다. 그 생각이 그녀를 절망스럽게 했다. 그는 나로 인해 충분히 고통받았다. 부당한 대우와 턱없는 궁핍에 시달린 4년이 그를 갉아먹었다.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을, 예뻐상한 아내와 귀여운 아이를 벌써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을. 어느새 문식의 편에서 그를 감싸고 도는 자신이 자영을 또 다른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노려보는 눈들을 외면하며 한 발 한 발 절벽 위를 걷듯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차를 마셨다.
그녀의 뱃속에서 꾸르륵 하고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아 참, 병원에서는 뭐래? 얼마나 됐대? 다른 이상은 없대?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 문식이 물었다. 6주쯤 됐대요. 다른 문제는 뭐 물어볼 정신도 없었고. 자영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아이의 문제로 그렇게 참담했던 하루를 생각하자 탁 맥이 풀렸다. 정말 잘 됐어. 임신 말이야. 이렇게 기막힌 타이밍이 어딨니? 타이밍이라는 말이 까닭없이 거슬렸다. 그렇지? 계획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슬쩍 말을 덧붙이는 문식의 눈빛이 갑자기 뱀의 그것처럼 교활해 보인다. 그녀의 가슴에 두려움이 밀려들었다. 득이 만만한 얼굴. 어쩌면 문식이 무슨 일을 또 꾸민 것이 아닐까. 내 생각을 묶어두기 위해 아이를 갖게 만든 것이 아닐까. 어둠 속에서 음모의 씨앗을 심듯 그녀의 몸 안으로 정자를 밀어넣는 문식의 얼굴이 보였다. 비오듯 흐르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 한번 일기 시작한 의심의 불길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 어쩌면 문식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숨을 멈추고 자신을 노려보는 자영을 알 수 없다는 듯 바라보던 그 얼굴이 기이한 경련으로 실룩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똑같은 물음을 던지고 있었다. 설마 당신? 눈길들 사이에서 끈끈한 공포가 스며나와 그들이 앉은 좌석 둘레로 허공으로 보이지 않는 점막처럼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집에 잠깐 다녀오지 그래? 여자들은 임신하면 엄마 생각이 제일 먼저 난다던데. 문식의 가라앉은 음성이 침묵을 깼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걸까? 자영은 눈을 꼭 감았다 떠본다. 문식의 반듯한 이마가 서글서글한 눈이 보일락 말락 웃고 있는 인매가 눈앞에 있었다. 그냥 웃어 넘길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특공 작전처럼 계획을 세워 아내 모르게 아내를 임신시키는 남자라니. 그저께 장윤과 통화했어. 문식은 새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말고 라이터를 내려놓았다. 무슨 말을 또 하려는 것인가. 자영은 이제 문식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마치 매일 스스럼 없이 무난 전화를 하는 사위인 양 천연설은 저 태도. 문식과 자영이 버림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자영의 집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손님처럼 깍듯이 예의를 지키며 방문하는 명절 제삿날 집안의 경조사. 자네 왔는가? 잘 가게. 그 두 마디가 집을 나올 때까지 문식이 듣는 말의 전부인 그 방문을 지속시킨 것은 문식의 생각이었다. 문식은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지만 실은 안갚음의 하나라고 자영은 짐작하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빈틈없는 사위가 되는 것. 문식은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것처럼 보였다. 별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어. 그렇지만 다른 때처럼 그냥 끊지는 않으시더군. 문식의 말에서 자영은 그가 아버지에게 전임이 될 거라는 말을 했음을 안다. 손주 보실 거라는 얘기는 미처 못했는데 뭐라 하실지 궁금하네. 말 끝에 문식은 후후 웃는다. 대단한 복수가 아니야. 문식의 웃음 속에 담긴 음흉함을 엿본 듯 자영의 얼굴이 왈칵 붉어진다. 그토록 아버지와의 화해를 바랐으면서 이 뒤틀리는 감성은 무엇인가. 자신이 한 말의 반응을 살피려는 듯 찬찬히 그녀를 응시하는 문식의 부드러운 눈을 자영은 오래 마주볼 수가 없다. 그는 참으로 잘 견뎌냈는데
언제고 팽개쳐버리고 싶었던 것은 오히려 내 쪽이었는데 스물 몇 해를 길들였던 안락함이 그리워 몸부림치며 불시에 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싶어 그것이 두려워 늘 이럴 것 없는 방을 꼭꼭 잠그며 살았는데 자영은 이제 그만 가자고 말한다. 휘황한 빛 아래서 그의 얼굴을 더 마주하고 있을 자신이 없었다. 커피 대신 마신 코코아의 떨쳐간 기운이 메스하게 목구멍을 넘어왔다. 그를 닥달할 수도 없다. 전임이 되는 것,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 아이를 가진 것, 이 모든 사실은 그의 공이며 이런 일로 그를 비난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다. 그래, 일어날까? 빛을 하며 일어서는 자영에게 문식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를 향한 문식의 손은 희었다. 부드러워 보이며 따뜻하기도 하리라. 그 손을 맞잡지 못하고 자영은 물끄러미 내려보기만 한다. 문득 자영은 노교수의 손을 떠올린다. 작고 쭈글쭈글한 주름투성이의 손. 참석한 사람이 차례로 줄을 서서 노교수와 악수를 나누는 것이 모임의 마지막 순서였다. 교수들로부터 이웃한 고교의 교장, 무슨 과장, 과의 강사들,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노교수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놓으며 깊이 머리를 숙였고 학과장이 일일이 사람들을 소개했다. 선생님, 김교장이에요. 우리 남박사 선생님이랑 그때 제주도 수학여행 갔었지 않아요? 다음 한박사, 오늘 선생님 모시러 갔었지요? 선생님이 안 오시겠다고 갑자기 그러셔서 저 한박사가 억지로 양말 신겨드린 거 기억나세요? 문식의 얼굴을 보며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이던 노교수가 돌연 살에 들린 듯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주위의 사람들이 노교수의 등을 쓸어내린다. 물을 권한다 법석을 들었지만 기침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사람의 소리 같지 않은 깊고 좁은 동굴 속의 알지 못하는 기괴한 짐승의 울음처럼 으 하는 거센 숨소리를 내며 노교수가 기침을 멈추었을 때 노교수의 입 언저리와 손이 온통 끈끈한 분비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대. 그가 기침을 멈추자 방 안에는 일순 정적이 감돌았다. 불길한 전언을 들었을 때의 그런 정적.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앉으시겠어요? 학과장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노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다음 차례였던 자영에게로 손을 내밀었다. 급히 닦아내긴 했어도 그 손에 묻었던 오물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 자영은 선뜻 그 손을 마주잡을 수가 없었다. 그녀로서는 모든 것이 역겨웠다. 힘없는 노교수를 이끌어낸 남편이 그 뒤의 숨겨진 계산이 맥없이 끌려나와 바보처럼 멀뚱히 앉아있는 노교수가 영문도 모르고 박수를 쳐대는 사람들이 종일 구역질에 시달리던 속이 뒤집히고 있었대. 노교수의 손과 자영의 얼굴을 바라보던 사람들 가운데서 술렁거리는 기척이 들려왔대. 그래도 자영은 그 떨고 있는 손을 향해 마주 손을 내밀지 못한 채 치미는 욕지기를 참느라 이를 악물고 밀려 내려간 구역질이 눈물로 비어서 나오는 얼굴을 깊이 숙이고 서 있었대. 자영이 손을 들어 급히 입을 막았을 때 노교수가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들어 내밀었대. 주발 뚜껑에 담긴 작은 떡 조각이었대. 김 선생이 배고파 보이셨나 봐. 학과장의 음성이 이상스레 떨렸다. 자영은 눈물을 훔쳐내며 떡을 한 조각 집었다. 어서 먹으라는 듯 노교수의 손이 허공에서 두어 번 자영을 향해 건들거렸다. 무슨 말을 할듯할듯 노교수의 입이 실룩거렸다.
자양한 떡 조각을 내려놓고 노교수의 여윈 손을 꼭 부여잡았다. 손은 마른 갈잎 같았다. 자영은 울고 싶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손에 얼굴을 묻고 오래오래 울고 싶었다. 머쓱한 얼굴로 손을 거둔 문식이 문을 향해 걸어간다. 자영은 긴 숨을 내쉬고 그 뒤를 따라 찻집을 나왔다. 막 지기 시작하는 낙엽이 바람에 휩쓸리는 길을 그들은 묵묵히 걸어갔다. 전철역 앞 포장마차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문식의 창백한 옆얼굴을 훑고 지나간다. 시든 꽃을 거두는 꽃장수와 신문 판매대의 남자가 그들을 힐끗 돌아보았다. 서너 걸음 떨어져 문식을 쫓으며 자영은 망설였다. 이것은 소리치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가 저렇게 곱게 고개를 들고 걷는 것은 몹시 화가 나 있다는 뜻이다. 그에게로 다가가서 팔짱을 끼자 어렵다면 아무 말을 하지 않은 들 어떠랴. 그도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가 자영을 망설이게 했다. 그녀의 안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억센 힘이 문식에게로 내뿜는 팔을 부여잡았다. 어스름한 전철역 안에 들었을 때까지도 자영은 그를 따라잡지 못하고 만다. 때르르르릉 귀를 때리는 경고음에 이어 열차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드문드문 서 있던 사람들이 몸을 움츠리며 선로가로 모여들었다. 문식이 힐끗 그녀를 돌아본다. 그 눈에 서린 간절함을 자영은 보았다. 찌든 생활을 떨치고 날아가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보았다. 자신을 향해 보이지 않는 손짓을 하는 그의 주머니 속의 손을 보았다. 이제라도 그가 손을 뻗어온다면 자신은 그 손을 마주 잡아야만 할 것 같았다. 그 숨막힐 듯한 흡인력을 자신은 어쩌지 못할 것 같았다. 내가 손을 잡지 않는다면 그는 내게로 올까? 와서 나를 부축해 줄까? 자영은 문식의 타오르는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는 절대로 한 발짝도 뒤로는 물러서지 않을 듯 보였다. 아, 저것이 문식이다. 어떤 것도 아무런 사람도 그를 막을 수는 없다. 기차가 들어오기까지의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문식을 향한 사랑을 느낀다. 그는 떠나갈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드럭 열리는 문으로 사람들의 바쁜 그림자들이 빨려 들어간다. 노란 선 위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문식이 결심한 듯 문 안으로 들어갔다. 돌아서서 그녀를 보고 우뚝 선 문식의 얼굴이 커다랗게 확대되어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 눈은 호소하듯 그녀를 향해 열려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기세로 문이 닫히고 이윽고 철그득 소리내며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문식의 호소하는 듯한 눈이 미끄러지듯 그녀에게서 멀어져 갔다. 환한 빛더미들이 터널 속 깊고 긴 어둠으로 한칸한칸 사라지는 것을 마침내 마지막 잘린 빛이 삼켜지고 동굴 같은 어둠이 남는 것을 자영은 묵묵히 바라보았다. 무덤가를 지나온 듯 서산한 바람이 불었다. 또 다른 열차의 도착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몸을 돌려 역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어딘가 갈 곳이 있는 사람처럼 또각또각 걸어나갔다.